천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벗어 나려잡았던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뭔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길을 잃어버린 넌 가도 가도 끝없는 날 부르는 목소리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잠깐만요. 목말라요. 최근에 이제 저희 5집 이렇게 나와서 새 앨범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5집에 들어있는 노래들 하나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 노래들 이렇게 많이 불러드리면서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노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요. 축복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집까지 제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5집에 들어있는 타이틀곡 달이란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분은 그 노래를 또 아주 잘하는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이분은 그 사계절에 다 어울리는 그런. 네, 예, 그렇죠. 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뭐 검색창에다가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 딱 치면 이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새로 앨범을 내셔서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또 우리가 또 자주 모셔야죠. 그렇죠. 네. 자, 모셔볼까요? 음악을 네. 듣죠. 박정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정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드리면서 팝송을 불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랑받던 Love Actually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였어요. 제목은 Trouble with Love is라는 곡이었고요. 어땠어요? 많이 이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즐겨 많이 듣다 보니까 무대에서 한 번이라도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